머글의 지팡이를 받아라. 이거는 머글의 지팡이라기보다는 마법사의 총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머글은 이런 거 못 만들어. 내가 얼마나 맞춰놨, 내가 얼마나 맞춰놨냐? 받을 수 있냐? 티거스의 망치. 이러면은 셰프? 셰프 할까? 셰프 합시다. 어. 출발. 예, 기본 무기가 참 세단 말이죠. 성능도 출중한데. 원거리템 안 나오면 예승이 맞긴 해. 요 중보야. 분명 야채마다 딜이 다르다는 컨셉일 건데 뭐가 제일 세냐? 아닌가? 데미지 똑같은 거, 데미지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니네, 그냥 야채마다 딜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랜덤 맞네. 뭐 나오니? 어, 아저씨다. 갈피끈, 자동권총, 야른그레이프. 아니야, 돌려봐. 보조권총 루비 끼자. 갈만해. 요 에리아. 아저씨는 퇴근 안 하나. 경비병이라서 퇴근 안 해요. 괜찮아요. 엔진은 좋다. 네. 하, 이게 뜨네. 경기관총. 아, 일단 챙겨봐. 이게 아마 저거일 이거 건데. 악덕 사장이네. 야, 이 아저씨 조준 33퍼 있는데도 이 난리네. 캐릭터 조준 보정 33퍼 있는데도 막 나가네요. 그래, 여기가 중보방이죠. 그죠? 그래, 중보야, 와라. 나 왜 봐라. 걔한테 조준해야 된다, 알았지? 나한테 조준하면 안 돼. 됐다. 저 아저씨한테 조준됐다, 다행이다. 이럼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창은 저 아저씨한테 조준될 거니까. 아저씨를 방패로. 위험한 산탄총. 가방 돼지저금통. 어? 나올라나 이거? 각인가? 머니건 나올라나? 몰라. 보스에서 잘하면 머니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니건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끼고 있으면 머니건이도 뭐든 주겠지. 니블헤임. 하나 빨리 까고 까고. 와! 큰일 날 거야. 창피하고. 일자 패턴 있네. 저 아저씨 왠지 모르게 이름이 제임스일 것 같아. 물론 다 아는 거지. 물론 그 이름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제임스라고 부르고 싶고. 잘 보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배우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안 떠? 아. 버프 하나 받읍시다. 음식
공속 올릴게요. 저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배 뭐였는데 아닌가? 아저씨 배 뭐지 않아요? 베네딕트 아저씨. 어. 알았죠 제임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모르겠어. 열심히 하고 있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는 둘 다 찍어야 되는데. 일단 훈제연어 먼저 찍고 그 다음 나가중에 와서 특제 고기 요리 합시다. 일단 이 친구 방어가 두꺼워가지고 화상을 좀 밀어 넣읍시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화상 밀어 넣으면 하는데 기다리는 게 좀 안 좀 어색하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힘내봐요 제임스. 안 되겠다, 짜증나서 안 되겠다. 장전해서 빠르 이걸로 계속 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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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버 이런 거 주고 앉아 있냐? 직딜시 화상 피해. 직딜의 화상? 나 지금 이거 강화할 무기가 없는데. 아 보조곤총이 할까? 보조곤총의 화상 피해. 내 보조곤총은 불을 뿜는다 이거 이 말이야. 저 아저씨 저때 나오면 좋은데. 그 나 원수하고 있을 때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제임스 어그로 좀 끌어봐요. 제임스가 솔직히 제일 도움될 때가 저거긴 해요. 솔직하게 저 뭐지 그 2라운드 중보 거기서 제일 쓸만해. 2라운드 중보 그 창만 자기가 어그로 가져가주면 내가 되게 편하게 임해서. 부정딜 뜨나? 지금 뭐지 탄수로 어떻게든 쳐박아보고 있긴 한데 부정딜이 뜨나 아무튼 안 보이네요. 지금도 편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날개 덕에 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날개 덕에 편한 거고. 아 이거 노란색 뜨면 된다고. 이거 노란색. 와 난 최강의 보조곤총을 만들 거야. 난 최강의 보조곤총을 만들겠어. 에라이 아주 그냥. 나 설마 이걸로 보스까지 가는 거 아니지? 제발. 제발 이걸로 보스까지 가는 거 아니기를. 일단 중보 서포터가 오케이전 시키기 서포터가 5킬 중시. 됐다 깼다. 무기 교대시 위력 증가. 너 정도면 쓸만하겠다. 너 정도면 쓸만하겠다. 아, 뭐 일단은 뭐 일단 자체 스킬이니까 가지고 있어 봅시다. 어떻게 되겠죠. 힘내요 제임스. 잘했어요 제임스. 어그로라고 했는데 베네딕트가 죽기도 하나요? 괜찮아요. 그 일단은 죽긴 하는데 좀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제임스는 다운하면은 일단 다시 일어납니다. 제임스 아니라기 싫어. 제임스 조만간 이제 액세서리 좋은 거 뜨면 바뀌기도 할 건데.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해야겠죠 제임스. 용 쓸모없는 것도 봐. 자 스카우터 안돼 팝시다. 안돼 그렇게 위력을 못 보겠네. 이거 실드 되게 괜찮거든요. 데메키
데메크는 대체 뭐하는 게임이죠? 야, 데메크는 이름만 들어봤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뭐지, 그 밈 좀 있는 거 하고. 반지 필요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구매. 자, 어? 죽어라. 내 총알은 이제 멈추지 않아요. 난 이제 장전 같은 거 모르는 사나이야. 갑자기 최종 엔드급 무기가 됐어. 뜰 수도 있어요, 로켓 런처. 와! 와! 제임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럼 이제 라노벨 인겁니다. 엄지 살벌. 제임스, 그동안 고마웠어요. 와! 가자! 날개 빼고. 아니, 또 양심 사라졌네. 진짜 엔드 무기. 에, 진짜 엔드 무기인데. 고정 피해만 있으면 돼. 네, 고정 피해만 좀 높으면 되겠네. 이 무기 세트로 이 정도 딜 뽑으면은 뭐 말 다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아 이쪽만 더 부숴야 되는데, 나 뭐한 짓이야. 어우 시끄러워. 근데 최대체로 늘릴까요? 어차피 여기서 더 늘려봤자 얻을 것도 없고. 최대체로 늘리고. 99,999. 화상 지속 시간. 이걸 보고 전장판 맞지 않는 수류탄을 생각하면 어우. 총알의 세례를 받아라. 아, 잘 가요, 제임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제임스. 반사 패턴이 제임스 구분이 안 돼. 제임스. 제임스. 아, 저 빨간 슬라임. 난 저 망할 빨간 슬라임들이 싫어요. 빨간 슬라임이 싫어. 그렇죠 뭐. 버프 하나 받읍시다. 공속. 공속 굳이 올릴 필요 없고 위력합시다. 공속 어차피 어 할 필요 없어. 그 고정질 들어가는 무언가를 찾아려고 했었죠. 어. 장신구 같은 거에 고정질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된다.
이거는 머글의 지팡이라기보다는 마법사의 총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머글의 지팡이보다는 마법사의 총 아닐까? 굳이 따지면 중간 보스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머글은 이런 거 못 만들어. 머글은 이런 거 만들 줄 모른다고요. 반사 패턴. 보여 반사 패턴 이거. 오씨. 됐어. 라슬리 오세요. 아, 반사 패턴. 이씨, 어떻게 되겠지? 반사 패턴만 해결하면 돼. 반사 패턴만 해결하면은 딱히 무서울 게 없거든요. 문제는 반사 패턴이란 거지. 반사 패턴이다. 아직 반사 패턴이고. 언제 끝나니? 끝났다. 반사 패턴 됐다. 깨고 다음 애들. 얘들도 빨리 녹이네. 다행이다. 얘들 빨리 녹인 말 다 했지. 됐고. 왠지 지금 반사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오, 다행이다. 원래 차그람 돈 가져갈 게 돈밖에 없다. 생각해보니 수압 강화도 있는데 그 지금 안 쓰고 있네. 아, 근데 딱히 쓸 이유가 없긴 해. 수압 강화할 만큼 굳이 딜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서. 숟가락 차림마 수압 부족. 최대 파워 숟가락 차림. 초당배. 물리학적으로 한 그 정도쯤 되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때리는 위력은 아닌 걸로 아는데. 여러분 웃긴 거 아십니까? 이거 소리 조절하는 거예요. 소리 조절한 건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시끄러 진짜. 소리 조절한 건데도 시끄러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놨는데도. 아저씨 치료가 필요해. 으아, 됐고. 100초짜리 나이스. 다음에 됐어. 바로 보스로. 나머지는 가면서 회복할 거예요. 로엘린 놀자. 아, 놀랍게도 논다는 거죠 이게 아마. 나랑 놀아줘. 연상디라면 세긴 하다. 와, 레이저 포. 미안해요 로엘리님. 미안해요. 그건 너무 아파서 안돼요. 그걸 쓰면 놀아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쏘는 거예요? 나 그새 싫어하거든요. 나 그새랑 안 친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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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무탄이 사기긴 사기야. 강화. 야, 얘 좀 강화해 봐라. 야, 니도 떨어지는 자리에 폭탄. 야, 둘 다 폭발탄 아니야. 멋지다 아저씨. 최대한 빨리 죽어주셔야 돼요.
됐어. 다음. 아, 발차한다. 아저씨 제발 발차기가 제일 아프다고요. 내가 그래서 발차기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계속 그렇게 불리고 싶으실 거예요. 됐어. 어 그래 수고하고 지금 보스 만나러 갑시다. 보스야 내가 왔노라. 야 근데 그 게임 뭐지 중반 때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이 정도면 끝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렇게 지금 나왔으면은 끝까지 갈만하지. 어 가자. 고슴도치 오지마. 에리차 고슴도치 갑시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쭉쭉 까이는 거 보이긴 하니까 그거 좀 그만 소환해 줄래? 되게 아프거든. 됐다 일단 1패. 되겠지. 돼야 될 텐데. 정신 차립시다. 아니 내가 그때 플랫이라고 했는데 얘 진짜야. 어? 이거 왜 여기 있으면 안 맞든가? 맞다 여기 있으면 안 맞다. 오우씨 맞을 거야. 응 안다요. 응 안다요. 80 될라나. 깨야돼 정신차려. 드릴 피하고 가시고 살짝살짝씩 피하면서 드릴. 아 이걸 맞네. 피하고 어디야. 아 제발 아우 됐어. 가시 드릴이야? 됐다 피하고. 후 어디야. 와 1 1 와 나 진짜 게임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1랑기 올게네. 야 와 개쏘. 드디어 7단계 깼어. 8, 9신 남았다 이제. 거지 같은 거.